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뜨개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자랑도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를 끝냈는데요. 이 정말 저에게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던 아이인데, 네, 끝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 진짜, 이 친구 때문에, 작은 바늘을 사게 됐고, 저는 원래 이 소매 뜨는 것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뜨개를 할때 사실 도안대로 잘 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뜰때 약간 변형해서 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뜨개를 할때 만약에 소매 같은 경우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소매를 만약에 끝냈으면 그 다음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또 무너발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좀이한번뜬걸또한번더 뜨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 같은 게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말 뜨는 거를 정말 좀 무서워하고 떠보고는 싶은데 안 떠봤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막 이런 제가 초등학교 때 HR인가 그런 특별활동반에 가서 해본 적은 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되게 쉬운 방법이었거든요. 그냥 그 스커프 뜨는, 목도리 뜨는 방식으로 쭉뜬 다음에 쭉 떠서 길게 떠가지고 바늘 접어서, 바늘 접은 이 밑에 단, 밑에 그 발바닥 부분을 꿰매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열려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을, 이 앞부분을 코를, 더 주워가지고 한쪽은 코가 있고 한쪽은 코가 없으니까 시작하는 코 부분에서 코를 주워가지고 두 개를 원통뜨기로 쭉 떠서 앞에서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버선을 떴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양말을 뜬 거는 그냥 막 코바늘로 아기 때 잠깐 신기는 양말 정도? 왜냐면은 워낙 켈리는 춥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털 장갑, 털 모자, 이런 거를 사용할 그런 계절이 많이 없어서 사실 좀 아이들, 저희 큰애도 너무 열이 많고 해가지고 예쁘게 떠서 입히질 못했어요. 거의. 잠깐 입히거나 입었어도 너무 더워서 금방 벗고 막 약간 이랬었는데, 여기는 워낙 춥고 저는 벌써 지금 겨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2, 3개월 있으면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월부터 눈이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겨울 거뭐 입을 거못 뜰까 막 약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 아이를 뜨면서 진짜 얇은 바늘을 구매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2.75 바늘을 구매했어요. 치아오구. 그 바늘이 진짜 얇더라고요. 보시면은 진짜 얇죠. 이게 제가 워낙 두꺼운 바늘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어서 그런지 이게 5mm, 이게 지금 6mm짜리인데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바늘을 샀는데 진짜 팁이 엄청 길더라고요. 이 앞에가. 제가 쇼티를 써봤을 때는 워낙 짧고 짤뚱하잖아요. 쇼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부딪힐 때 소리도 되게 많이 나고 해서 좀 걸리적거려 가지고 싫었는데 매직로프는 그래도 치아오구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치아오구를 구매한 거거든요. 아예 붙어 있는 걸로 긴 걸로 구매를 해서 잘 사용을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 바늘을 샀는데 그래 가지고 이 바늘을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로로우니코님 거 요즘에 엄청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예쁘게 함뜨하는 스웨터도 댕댕이 무늬, 발바닥 무늬도
떠보고, 그리고 또 봤는데 양말 뜨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떠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왕 이 바늘을 산 김에. 그리고 또요 옷을 떴는데, 이 옷을 원래 뜬 실이 핑거링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얇은 바늘, 얇은 실인데, 권장 바늘이 US 1, 2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바늘에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뜨고, 이건 저는 좀 이렇게 길게 떴죠. 길게 요게 한 5볼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들어가고 한 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양말을 뜨자. 그래서 레이스 양말을 뜨면 예쁘겠다. 그래서 요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보시면은 꽃무늬 요거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 앞에 요 무늬가 보이시죠? 양말도 처음 떠보기도 하고, 장갑은 진짜 많이 떴거든요? 근데 이제 양말은 처음 뜨는 거여가지고, 여기 앞부분, 여기 처음 토 부분은 굉장히 쉽게 금방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프로시오를 한 번, 두번 했어요. 왜냐면 여기 조여진 이 부분을 제가 좀 이해를 좀 못해가지고 한번 하고 마음에 안 들게 무늬가 나와서 풀고 다시 하고, 여기 역시도 여기 왔다 갔다 약간 곡선을 그려주면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 부분, 랩한다고 하죠? 이 부분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하고 다시 이해를 하자. 왜냐면 이건 한번더 떠야 된다. 이런 생각에 다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떠보자 해서 풀러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듯이 막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면서 습득한 방법이 이렇게 습득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쪽을 발 뒤꿈치를 떴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무늬도 떠서 올라가지고 있어요. 딱 지금 여기는 쇼티가 들어가주면 너무 좋은데, 제가 얇은 쇼티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여기만 쭉떠 올라가주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근데 되게 마음에 들고, 이걸 뜨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양말을 뜨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좀 맞춰 입고 사진을 많이 찍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그렇게 이제 미국 풍습 같은 거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족끼리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엽서 같은 걸 만들어서 편지를 많이 주기도 해요. 서로 교환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뭐 카톡으로도 많이 하니까, 저는 우리 가족 이렇게 찍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카드를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스웨터 지금부터 뜨면, 와, 지금 제가 지금 손가락이 너무 아프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 이 포인팅 네일도 그렇고 이건 어마어마하게 아픈 상태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새끼손가락과 약지 이쪽 오른쪽도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걸 뜨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뜨고 있지만 사실 엄청 많이 또 뜨고 있거든요. 뜨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가지고 과연 내가 크리스마스 옷을 5개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을 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왜냐면 양말, 뭐 스웨터도 그렇긴 하지만 학교에서 겨울에 너의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양말을 신고 와라고 해요. 그리고 너의 가장 좋아하는 스웨터,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입고 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행사도 있어요. 어글리 스웨터 그래가지고 또 크리스마스에 좀 관련된 좀 직접 만든 건데 못생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제 스웨터를 입는 그런 행사도 하거든요. 이벤트를 작년에는 코비드 때문에 못했지만 약간 승부욕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양말을 떠야 되는데 지금 손가락도 너무 많이 아파지고 그리고 이쪽 왼쪽 어깨서부터 여기가 지금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러다 몸살 나겠다. 남편 알면 진짜 욕먹을 텐데 아 그래가지고 약간 쉬고 있어요. 좀 천천히 하자 천천히. 그런데 또 제가 영업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프로그램 무보살에 빠져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정주행하느라고 이제 그 유튜버님들 니터 유튜버님들의 그런 브이로그를 이런 많이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막 찾아봤거든요. 이제 찾아보면서 아 무슨 내용들이 있을까? 어떤 걸 뜨셨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라눈큘러스 반팔로 뜨신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약간 단조롭고 심플하고 약간 요런 걸 좋아하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예쁘네. 그리고 그한번 봤더니 연관 검색어가 막 뜨잖아요. 영상이 옆으로. 그게 막 외국 분들이 리뷰한 것도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외국 분들도 막 캐스톤을 두세 개씩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신 거막 보여주시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처음에는 막 많이 예쁘다고 솔직히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떠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이긴 하다.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약간 이렇게 어깨도 좀, 좀 옆으로 많이 퍼지게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사실 제가 엄청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는 좀 그렇게 입으시면 좀 얇아 보이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이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리뷰를 보았는데 그래서 구매를 할까 말까 막 다른 분들의 프로젝트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길게 변명을 했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매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딱 제가 그 언박싱 했을 때 닉픽에서 보내온 실이 이런 상태로 왔잖아요. 정말 너무 몰골이 처참한데 이 아이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더스트가 많이 묻고 그다음에 이렇게 망가진 거어그포 코드 번호랑 이런 거다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몇개 그리고 어떤 실이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서 보내드렸더니 새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 이거 두볼 보내주시고 컴피실 그 커피 색깔 그것도 한개 같이 해서 두 개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실 가지고 뭘 뜨면 좋을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라넌큘러스랑 같이 뜨면 되겠다 이 실로. 그래서 성글게 뜨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권장 바늘이 6호에서 9호였어요. 그래서 라넌큘러스 바늘이 US 10
곤창만두 10이었네. 지금 깨닫게 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쫀쫀하게 떠지지? 제가 장력을 바꿨잖아요. 그 폴로마 반팔티 뜨면서 조금은 이렇게 쫀쫀하게 뜨는 걸로 좀 바꿨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한두번 풀었거든요. 이목 부분이 너무 이렇게 돼 있는 걸또 너무 안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거, 이제 외국 분들 것도 다 보고 하니까 너무 다 이렇게 늘어지고, 세탁하면 다더 너무 늘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3mm로 떴어요. 목 부분만 3mm로 떴다가 몸통은 바꿔야지 했는데, 목이 안 들어갈 정도 너무 조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이드 넥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목이 안 맞아서, 아 5mm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6mm로 바꾸면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제가 또 머리를 쓴답시고 어떤 분의 프로젝트에 이목 부분 시작을 그냥 일반 캐스트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늘어지는 목이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장력이 너무 쫀쫀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목이 너무 이렇게 너무 아 진짜 제가 이거 원래 저희 엄마 떠드리려고 루즈하게 이렇게 약간은 루즈하지만 좀 잡아주는 타이트함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건데, 이거를 거기서 말하는 더블 스티치?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캐스트온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 맘대로 일반 캐스트온을 해가지고 이게 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딸한테 입혀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도 얼음 목에 들어가긴 한데 너무 목에 밧대서, 잘 가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이거를 이대로 그냥 가도 되는 건지, 너무 아까워서 풀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근데 이거 실이 진짜 부드러워요. 마이티 스티치. 한 볼에 100g 들어있거든요. 엄청 좋은 실은 아니지만, 아크릴 80%, 슈퍼워시 우리 20%, 머시워신 콜드래요. 찬물에 그냥 빨아가지고 널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이 아무튼 지금 이만큼 떴는데, 와 지금 난감, 엄청 난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떠보도록 하려고요. 일단 떴으니까. 근데 바늘이 역시 두껍다 보니까 헝글게 듬성듬성 빠르게 진행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만큼 떴지만, 만약에 너무 크거나 안 예쁘게 나온다 싶으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 딸아이한테 입혀주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워낙 좁으니까 이제 무늬가, 지금 제가 꽃무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꽃무늬가 들어가서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가 꽃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꽃무늬가 안 예쁘죠? 제가 도구를 하나 잘못 본것 같아요. 아닌가? 제가 다른 분 프로젝트를 보면서 계속 뜨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와, 그 도안에 진짜 취약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일단은 빨리 이 무늬를 머릿속에 익혀가지고 뜨는 거를 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글을 습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무늬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중심골 양옆에 구멍이 뚫리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또 뚫리겠지? 그러면은 그냥 간격에 보고 그림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섯 코에서 이렇게 두 코가 모아지겠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그냥 일반적으로 떠지겠지. 그치만 여기는 또 모아주어야 되고 여기는 또 구멍이 뚫려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워요. 뭔가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한 세네 번 뜨고 뭐 K3 뭐 K2 뭐 K2 together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YO 얀 오버하고 그 다음에 또 K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게끔 되게 잘 도안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 주시는데도 자꾸 보고 무늬를 보고 자꾸 뜨려고만 해요. 그 버릇이 좀 있어가지고 도안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어지러웠어요. 사실 처음에 아 이거 못 뜨면 어떡하지?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엄청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모든 그 패턴의 밑에 다그 약자에 대한 설명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되게 뜨기 쉬웠고 하나하나 한줄한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어서도 편하긴 했어요. 너무 그 차트 도안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이렇게 그런 그 차트 도안에 더 익숙한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쓰지 않는 문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여기에다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괜찮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 개 뜨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이게 먹이 너무 밧돼서 이 상황에 이제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없다 세탁을 했는데도 먹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딸아이를 주고 그 다음에 이 하나를 더 떠서 실이 많으니까 저랑 같이 이제 커플 룩으로 네 하는 게 좋겠어요. 저희 엄마는 조금 더 얇은 실로 해서 더 성글게 떠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반팔로 떠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게 많고 루즈핏은 또 루즈핏에 대한 예쁜 그 느낌이 있고 또 긴팔 그 야들야들한 울실로 알파카 실로 뜬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여신 느낌? 또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이 주는 그 프로젝트의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도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로 도전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은 또 이렇게 새로운 도안을 만나서 예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 이 아이는 제가 튜토리얼 때 보여드렸던 옷이었는데 남자 옷을 제가 튜토리얼을 했고 여자분이 오버사이즈로 입으셔도 저처럼 좀 덩치가 있으신 분이라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브이넥 으로 해가지고 가디건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 그때 영상에서도 제가 남기긴 했는데 이걸 빨리 만들어서 튜토리얼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문제가 이게 실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뜨다가 지금 살짝 멈춘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아직 한볼 남아서 이거는 팔을 여기나 아니면 여기 엘보 밑에까지만 뜨고 여기 밑은 같은 실에 조금 더 진한 이게 조금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는 여기 손목 부분에다가는 이걸 넣어주려고요. 그래서 볼륨 형식으로 해서 그냥 통으로 쭉뜬 다음에 여기 손목에서 잡아주는 그 손목에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뜨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뜨다가 한쪽에다가 살짝 처박아 놓은 상태였었긴 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뜨다가 또좀 해가 있고 카메라로 찍을 수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소매를 떠야 하는 촬영이라면 이제 소매 전까지만 뜨고 그 다음은 놔뒀다가 날씨 좋고 잘 찍을 수 있는 날에 맞춰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지금 이 아이는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 기억하시죠? 그이 아이를 제가 피기키님이 여기까지 가르쳐 주셔서 여기서 원래 어깨에 줍고 그 다음에 목을 주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광고가 하나 떴는데 이거 조끼를 판매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아이가 조끼였잖아요. 조끼였다가 제가 항상 옷을 뜨면 왜 나는 이렇게 너무 루즈하고 커지나? 그게 제 장력 때문이었던 거예요. 너무 성글게 뜨는 탓에. 그래서 이거 역시도 너무 성글게 뜬제손 장력 때문에 막 여기가 앞머리 여기까지 내려가고 막 이래서 진짜 최악이어서 다 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아이를 또 떴는데 잘 뜨다가 너무 또 성글게 떠가지고 바늘을 바꾸면서 이 3.75로 바꿨어요, 이 아이를. 무늬나 이런 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살짝 이게 모자라겠다, 실이. 그런 생각은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핑크 색깔도 250g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크롭으로 딱그 제가 청바지 입었을 때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걔는 청바지랑은 못 입겠다. 내가 허리를 살다 빼던지 뭐 몸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아니면 치마로 허리까지 다 가리고서는 입는 건 괜찮지만 저는 사실 크롭 스타일이 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끼를 본 순간 아, 이 아이의 원래 본래 조끼였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정말 이것도 소매 분리까지 다 갔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여기 다 떴는데 싹다 풀렸어요. 다 풀려가지고 딱이 되돌아뜨기 여기 있죠. 여기 어깨 코죽기 바로 직전까지 다 풀려서 다시 떠서 내려간 겁니다. 쭉. 근데 이게 항상 원통뜨기를 하다가 이렇게 뜨니까 진짜 빨리 떠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반쪽밖에 안 뜨니까. 그래서 여기 코도 여기 어깨 겨드랑이 부분, 암홀 부분 여기도 이렇게 원래 네 코였잖아요. 여기 끝에 네 코잖아요. 코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늘려주고 겨드랑이 부분에서 꽈배기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코를 늘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짝수가 아니다 보니까 7코잖아요, 꽈배기 무늬가.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한코 늘리고 두코 늘릴까, 어떻게 늘려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면서 늘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앞머리 다 마무리가 되면 여기 어깨에다 코를 주어서 V넥으로 내려갈 거예요.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되면 이쪽 위에서부터 V넥으로 쭉 여기 앞에는 네 코만 한 번씩 쭉 해서 만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쭉. 이 실하고도 진짜 빠이빠이 하고 싶은데, 와, 이렇게 저를 애먹을 줄 몰랐어요, 지금. 프로시오만 네번한 거죠. 조끼. 크게 뜬 거, 요거 하나, 세 번. 네 번째는 안 풀르기를 지금 바라면서 되게 신중하게 뜨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머리 상상한 대로 그냥 내지르고
그냥 떠버린 다음에 잘못되면 프로시오를 했는데 다시 뜨기가 너무 싫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얘가 점점 저기 뒤로 뒤로 밀려나지게 될것 같아가지고 네, 이 아이도 지금 최대한 뜨면서 다른 걸 뜨면서도 이걸 생각해요. 얘를 어떻게 늘려줘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도 이렇게 한 자리, 한 바늘에 꽂혀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 아이도 프로시오를 하면서 뜨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시일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시일 자체가 약간 색깔이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끝났거든요. 이렇게 프로시오 여기서 끝났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이 제가 크롭 스타일 싫어한다고 했는데 얘는 크롭으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 같은 부분이나 팔은 사실 아이코드로 하면 실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빨리 끝나기도 끝나고 할수 있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덜덜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랑 같은 종류의 실이 있어요. 요 실이 있는데 같은 실이긴 하지만 색상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팔 부분에서 달라지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따가워요. 그래서 이거를 딸아이에 입히지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는 입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검은 색깔이 너무 이렇게 쫙쫙 그려져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아이예요. 얘 과연 예쁠까? 이 아이를 끝내도 정말 괜찮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끝나는 모습을 꼭 영상에 담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간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도 끝나게 되면 제가 잘 영상에 F4로 데리고 올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도 바늘에 걸려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한쪽 구석으로 옮겨져 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제가 캐스트온을 하진 않았네요. 제가 그나마 괜찮게 지금까지는 여러 개 많이 없으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 실타래 이렇게씩 팔았는데 니픽에서 야심차게 그래서 여기 있는 실들을 이렇게 스와치 내가지고 여러 개 해서 아예 니픽 그 전용 만들어 볼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빨리빨리 만들어 놔야지 좋은데 그래서 산책 나갈 때 들고 나가서 하나를 해왔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해서 요만큼 실이 남았는데 조금 큰 바늘로 해가지고 떠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3mm로 뜬 바늘이거든요. 3mm로 뜬 건데 촘촘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은 스와치 뜰때 뜨시면 이제 겉에 부분을 다 가터뜨기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멍석뜨기로 해봤거든요. 근데 좀 예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멍석뜨기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세탁 전 기록해놓고 세탁 후로 하려고 이 아이도 또 한쪽에다가 이렇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못 뜰까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좀 뜨기를 하면서도 성취감 같은 것도 있고 다 완성됐을 때 누군가 입어줬을 때또 되게 기분이 되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즘에 델타 때문에 또 다시 직콕 생활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 하니까 또 집안에서 할수 있는 취미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 너무 재미있고 예전처럼
책을 구매해야 된다든지 지인한테 뜨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언제든 내가 궁금한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보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내가 뜨고 있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한데 그런 것도 바로바로 접할 수 있고 알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뜬 것도 누군가한테 알려주고도 쉽잖아요. 나 이거 떴는데 어떤지 다른 사람의 평가도 조금 들어보기 싶기도 하고 여기 이 부분은 좀뭐 수정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말도 서로 들으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게 저한테 너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재밌고 다시 많은 니터분들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되게 재밌다. 역시 내가 정말 재밌는 질리지 않는 취미를 가지고 있구나. 크게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할수 있는 너무 나에게 좋은 취미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제가 한국에 있는 제 아는 동생이 곧 아이를 낳는데 그 친구랑 랜선으로 계속해서 톡을 주고받으면서 그 작업 속도, 뭐 필요한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서로 뭐 떴는지도 계속 공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뜨면 좋을지 어떤 뭐 이렇게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많이 공유를 하는데 그 친구 역시도 랜선으로 처음 저랑 같이 옷을 떠보기도 하고 본인 옷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기 옷도 처음에는 애기 옷을 먼저 만들다가 되게 만족 이렇게 하니까 저도 진짜 진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진짜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도 또 뭔가를 더 뜨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 만삭이어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 낳으면 진짜 정신없어서 또 몸도 안 좋으니까 뜨개는 멀리 해야 하잖아요. 관절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개 떠놓고 한국은 많이 추우니까 따뜻한 니트 옷들을 많이 떠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나요? 제가 주저리주저리 떠드느라고 주제를 제대로 제가 전달을 했는지 제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다 전달해 드렸는지 정말 헷갈려요. 아,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편집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넘게 촬영을 했지만 반은 날아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뭐 응원의 뭐 댓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는 힘이 돼요. 네,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